어서 오세요. 와인 한 잔만 주세요. 낮술 좋죠. 이젠 제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. 편하게 와서 와인도 한잔 하시고. 딱히 갈 데가 없어서요.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고. 한잔하고 이따 쿠킹 클래스 같이 해요. 지금 내가 시도해봤는데 여자는 아예 받질 않아. 예약도 안 되고. 잠깐 실례할게요. 거기서 일하는 매니저로 접근해볼까 했는데 내가 아무리 꾸며도 20대 초반으로 보이기 힘들지 않니? 뻔한 소리 하지 말고 대안을 좀 내봐. 아 됐어. 끊어. 아, 열받아 진짜. 왜? 일이 잘 안 돼? 부담감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. 야 오늘 쿠킹 클래스 하니까 너도 껴라. 혹시 아니? 취재거리 나올지. 쟤 또 웬일이야? 어? 넌 여기 웬일이야? 점심 먹으러 들렀다. 넌? 부기 씨랑 할 얘기가 있어서. 김부기 씨, 잠깐 나 좀 봐요. 남자한테 연락 없음. 그냥 내가 싫은가 보다 하고 관심 꺼요.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고 당신은 소중해. 왜? 한의사가 연락한 데 놓고는 연락이 없어? 너 은근 즐거워하는 표정이다 지금? 너 아침부터 진짜 이상하다. 네 표정이 그렇잖아. 내 표정이 뭘? 그만두자. 내가 네 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.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건데? 널 찾던 남자 다시 와서 빌고는 있지만 마음에 안 들고. 한참 연애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없고. 회사 일은 어렵고 나이는 한 살 더 먹고. 같이 사는 친구는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고.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겠어. 네가 섭섭하게 나와도 나 다 참을 거야. 나 네 말대로 양다리 하면서 두 남자 다 만날 거야. 걱정 마. 자, 가르쳐드린 재료와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를 만드셨습니다. 소에다가 속을 채우시면 되는데요. 속을 꽉 채우는 한국 만두와는 다릅니다. 속은 조금만 넣고 아랫목걸로 예쁘게 접어주세요. 자, 들 하시죠. 자, 이제 그렇게 준비된 소에 속을 넣고 마지막으로 삶을 때는 소금물 국간 정도의 끓는 물에 2, 3분 정도 끓여주시면 맛있는 새우 또르텔리니가 되겠습니다. 아침 내내 환자가 많아 이제야 전화를 드리네요. 어제 잘 주무셨죠? 그럼요. 선생님은요? 뭐 오자마자 쓰러져서 잤죠?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받게 괜찮으세요? 아, 저 지금 요리 배우고 있어요. 쿠킹 클래스. 요리요? 네. 요리가 또 취미라서. 우와. 그럼 저도 언제 한번 맛보여주세요. 제가 만든 요리 드심 쓰러지실 텐데. 아, 쓰러지고 싶습니다. 아, 다정 씨, 제가 내일 그 진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점심 같이 어떠세요? 좋아요. 그럼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. 바이. 자제 좀 해라. 거슬려 죽겠다. 너한테 피해가는 거 없잖아. 나 요리하는 거 찍어서 보내려고 그래. 그러다 잘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. 오바하지 마. 너 자꾸 내가 안 되길 바라는 이유가 뭐야? 아유,
됐다 관두자. 야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? 아, 나! 어! 어머! 어머 죄송합니다.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여기다 덜어놓으면 어떡해요? 그럼 어떻게?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셔야죠. 먹을 수 없게 됐잖아요. 죄송합니다. 괜찮아 내가 치울게. 아, 죄송합니다. 야 점심 안 먹고 가? 신용아! 진짜 왜 저래? 간짜장 하나 주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죄송한데 합석을 좀. 아, 예, 그러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자기야, 국물 좀 먹어봐. 국물이 끝내줘. 오빠랑 같이 오면 짜장 짬뽕 같이 먹어서 너무 좋아. 그래? 자, 여기 해산 먹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지?